출소해서 고향에 내려가는 중군.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갔는데 아, 내리려고들 이러신 모양인데 배운 것들이라 눈치가 보지야. 드디어 고향에 도착하는데요. 어메, 장난 아니야.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안녕하셔. 어? 중군이 아니에요. 역전 여인숙에 찾아갑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리야? 아이쌍, 중군이가 마음에 드는 거 없어. 이제 마음 잡고 돈 좀 벌어. 그렇게 나가려는데 나 기대겠다. 한편 서울로 유학을 갔던 윤호 역시 고향에 내려오는데요. 자식 새끼라고 지 하나 믿었더만. 집을 나간 윤호는 어릴 적 친구 충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옆집 여대. 네 윤호 아니여? 네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가자, 혼자 갈라겠니? 씨발아, 네 서방이여. 엄매? 막지대급빠. 오키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입 한번 맞출까? 윤호는 자리를 피하고 뭘 할 말이 있다겠는데? 충근은 윤호를 찾습니다. 나 학교 그만뒀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 뭐든. 나 똘마니를 하겠다는 거야, 시방? 네 어머니가 장한 아들 믿고 생선 삭는 내금새 속에서 사는 거 알아? 하지만 윤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 고집 어디 갔을까? 있나, 씨마? 따라와. 정석 형님은 뭐하지? 형님 계십니까? 문 열어라. 야, 이놈아, 저런 무슨 서울서 공부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뭘 해도 심심한 그놈에 견디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장이라도 해라. 어? 중군이 아니오? 아, 변 하나 달더만 이젠 떨마니까지 달았냐? 이제 말본세 고치거라. 씹창나고 한방 말고. 윤호는 당구가 처음인데요. 나 지는 거 잘 봐야 황우실 어때라 그러? 윤호한테 아주 놀라면은 각오부터 해라. 시X남에 간땡이가 군두섰나. 서울이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긴데 그 시X담시 후레가리 걸려갖고 지성하려고 날 찍었지. 나가 이 세제장 쳐서 어떻게 이러선가 보여줄 거요. 성인 영화 사업을 하는 영만을 찾아간 윤호. 군에 찬 결단의 시기가 왔다. 서울 가게요? 요 차례 배우 지방으로 바꿔볼란다. 내 사업을 계승해볼래? 여기 있었냐? 윤호는 충군에게 영만이 말했던 얘기를 해줍니다. 영사기 돌리는 거 생각 없냐고. 그 기회인데? 이거 얼마 치면 된단가? 돈이 없었던 충군은 삥 뜯을 계획을 세우는데요. 왔다! 나가 눈가를 내리 깔면은 그걸 신호야. 잠깐 좀 보제. 축구 배고픈 청춘이 막 깜빵에서 나왔다 그 말이요. 새벽정이 울리고 새아침은 밝아하고 그런 게 부담 갖지 말고 있으면 사 드릴 텐디. 참말인디. 충군이 신호를 주지만 윤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얼른 꺼져, 얼른 얼른 꺼져. 시발로 참. 나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약속했지. 한 번만 더 하자. 또다시 삥을 뜯게 되고 이번엔 윤호가 막 패는데요. 이제 됐냐? 그런 윤호를 어릴 적 친구가 보게 됩니다. 너 너무 변했어. 자, 누구냐? 충군과 윤호는 영화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죠. 서울에 가는 영만의 송별회가 열리고 꼭 성공하시오. 입장료 내려고 꼬막해로 안 가냐? 좀 봐봐 너희. 충군과 윤호는 시골을 돌며 동네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야한 영화를 틀고 돈을 벌게 됩니다. 영화를 틀고 밖에 나와 있는데 동네 남자들이 몰려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가 어디라고? 아무라 이거 말 새끼야.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한 곳이요. 김갑수입니다. 갑수는 정치인이 돼서 돌아오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이런 연설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맞아. 역전 갈라놓고 좋아지낸다더만. 터진 주둥아래 작작 놀려라 이씨. 쪽수 믿고 날뛰다 일라. 아따 저 새끼들 무서워서 장터 떠버려갖구만. 충구는 지역 청년들과 사사롭게 시비가 붙게 되고 영화를 튼 어느 날 경찰이 찾아오는데요. 오늘 지사장 사모님도 안 계시냐? 애들 연행해. 예. 아내도 압수하고. 빨리 와. 아 성님 이거 꼭 채워야 됩니까요? 충군과 윤호가 경찰서에 끌려가자 정석은 갑수를 만나러 갑니다. 아이고 이거 정석이 아닌가. 목마른 놈의 우물 봐야지. 에. 의원 배치 달궜네. 도와줬어. 사람들은 착실한 사업만 한중할 때만. 그 여수일은 내가 봐서 다 알고. 아니, 자네 이게 왜 그런디야? 지서의 아그들 둘이 같이 모양인데 풀어줬어. 일 보소. 야, 니들 큰 백 떴더라. 지역사회 발전에 SG전에. 정석을 찾아간 충군과 윤호. 윤호, 네가 걱정스럽다. 너무 깊으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알아서들 해라. 늘 은혜만 입는디 가거라. 뱀는 그놈 잡으려면 자네밖에 없네. 이제 자네가 좀 나서주소. 벌교 형님을 부릅시다. 뱀눈이 갑수를 등에 업고 화투판을 휩쓸자 정석이 나서게 되는데요. 이거 참, 이 돈 이거 내가 잘 보관하겠시다. 뱀눈파와 한판 붙은 정석은 돈을 따게 되죠. 마을에선 크게 영화가 상영되고 윤호는 연예계로 가는데요. 따라와. 뭔 스토리야 이거, 싸가지 시간이야? 애들이 널 노리고 있어. 빨리 와. 그렇게 윤호는 동네 패거리들로부터 연희를 보호해줍니다. 아침 안개가 선창을 덮는다. 한숨이 치마폭에 쌓인다. 중학교 때 군대 백일장에서 네가 쓴 시. 못된 행동 흉내내지만 가면 벗어. 넌 그런 애가 아니야. 가면 같은 건 없어. 난 지금도 너하고 하고 싶어. 난 태생이 그래. 사생아야. 나 좀 봐. 윤호는 술 한잔하고 나오는데 아, 나 좀 밝았다. 어메, 주인공 나타나셨네. 니들이 쪽수로 날 보자는 것이요? 뭐셨지? 동네 패거리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충군이 도와주러 오는데요. 미쳤냐, 윤호야! 하지만 얻어 터지게 되죠. 장터서 굴러먹으려면 쌈박질도 좀 알아야지. 이 칼 봐라, 이거. 이 칼은 나가 압수한다. 이놈들 안 들어오고 뭐해? 한번 터진 걸로 싸움은 끝이다. 모두 사과해. 그렇게 서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한편 갑수는 노인회관을 열며 입지를 넓혀가는데요. 뱀눈은 정석을 밟기에 타짜를 영입해오는데 상대도 쉬운 놈이 아니여. 정석이 그놈이 문제라. 정석을 찾아간 충군과 윤호. 그리요. 그전에도 너희들 불략했는데 이거 내복인데 너희들한테 참 맞을란가 모르겠다. 그러고 너희들 노름방 구경 한번 해왔을 것 같다. 그리 알고들 있거라. 야. 갑수를 찾아간 뱀눈은 정석을 눌러버려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하죠. 충군은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 칼 한 자루를 챙깁니다. 다시 화투판이 시작되고 하지만 이번에는 계속 돈을 잃는데요. 윤호는 손동작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아따 이거 물 좀 빼야 될 거나. 형님 앞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 병이요. 그럼 참 염력이 있구만. 옆방에도 몇 놈이 있더라. 조심해야 한다. 돈을 거의 다 잃은 정석은 한 번으로 끝내자고 하는데 방법이 뭐여? 준현관을 걸지 뭐. 어음 쓰면 되는가? 어음을 쓰는 정석. 자 이제 쪽박 쳐낼 일만 남았는가? 그때 충군이 칼을 꺼내고 손짝나는 놈이 있으면 그럼 죽이고 나도 죽을라요. 그렇게 긴장되는 단판이 시작됩니다. 정석은 장난질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보자. 윤호는 버려진 화투장을 찾게 되죠. 꼼짝 말하냐? 갑수놈한테 여길 뜨라고 점잖게 일러. 정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다시는 이 세자백리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라. 다음번에 배짱시에 구멍을 낼게요. 정석이 고맙네. 애쓰셨어. 간만에 마련된 술자리. 서울로 갔던 역만도 옵니다. 배우 안 하고 내려온 거요? 서울로 가서 내리자마자 잡혀갖고.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다. 충군이 이번에 애썼다. 자, 하자. 충군은 정석이 고생했다고 준 돈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진짜 우야, 충군이 오빠냐? 충군을 찾아다니던 윤호는 연희의 메모를 전해봤는데 바보꽃, 너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 그동안 나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던 윤호는 연희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윤호야! 나 오늘 서울로 돌아가. 윤호야! 다시 태운다고도 난리더라. 순육만 말고 단단히 묶어라. 마을에선 달집 태우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상 새끼들 죽이자! 그때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정석도 습격을 당하는데 갑수가 보냈고 아니면 뱀눈이나. 윤호 니는 내 옆에 딱 붙거라. 애들은 건드리지 마라. 씨발 뺏기지 마라! 윤호야! 얼른 도망가! 이 X놈아! 윤호는 도망가고 상대편 패거리는 충군을 둘러쌉니다. 충군 역시 도망을 가지만 충군아! 충군을 노리고 온 패거리들에게 얻어 터지게 되죠. 되지겠다. 가보자. 충군아! 충군아! 그렇게 충군은 죽게 됩니다. 윤호는 충군을 보내는 길에 마지막 말을 새기는데요. 정석을 찾아간 윤호. 뭘 하더라도 물 흐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라. 일 나라구만. 윤호는 정석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을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어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1999년에 개봉한 나에게 오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충군은 또래들 중 처음으로 감방을 다녀와 우쭐해 있는데요. 그때 서울로 유학을 갔지만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에 방황을 했던 윤호는 고향으로 오게 되고 충군을 만나 똘마니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둘은 친형제보다 더한 우정으로 함께 다니며 정석이라는 장돌뱅이의 우상을 모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갑수와 뱀눈의 눈엣가시가 되어 정석은 불구가 되고 충군은 죽게 됩니다. 윤호는 충군을 마음속에 묻은 채 마을을 떠나게 되죠. 이 영화는 그 당시 거친 사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난 박상민과 터프가이의 대명사인 최민식의 매력이 돋보였던 영화였습니다. 영상에서 담지 못했지만 충군의 오키를 향한 순애보와 그 당시 사내들의 타락을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